알겠죠? 예, 그분들이 본래 그 단체가 재작년에 쇠고기 때 탄생한 그 순수한 그 누리꾼들이 만든 진실시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라면을 탑을 쌓아서 불을 이웃에 줍겠다니까 정부에서는 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그걸 한다니까.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와가지고 하지 마라 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무원장 스님이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하니까, 주지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까지 덜목거리는데 주지스님이 그것까지도 무시해가면서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계사에선 조계사 스님들이나 주지스님이나 조계사 일보시는 우리 과장님 대장님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나가는 국정원이 잘못이고, 저도 지금 보수파인데 대통령의 국정처 잘못된 거예요. 오늘 1시 반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수경스님 오셔가지고. 그럼 도략에 와서 라면을 천 탑을 쌓아가지고서 이웃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보살행이죠. 조계사 부처님 도략에 살려니까는 불교도 호응이 되죠. 그럼 여기서 그거를 못하게 한 그 사람들한테 호령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구니를 물리치는 항마진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엊그저께 진실을 알리자 거기 모임, 물론 총무원이나 우리 조계사에서 그건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원장 스님 막 거론하니까. 그래서 조계사 대종들이나 부지스님이나 과장님, 또 밑에 그 재가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도량을 지키시고, 그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에 잘못된 거고, 혹시 다음 달에나 이달 중순에도 라면 탑사기 한대라면 여러분들 한 박스씩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예, 해주셔서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항마진언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무슨 진언이고 무슨 뭐 복을 비는 거 그런 진언들은 많았는데, 마귀를 없애버리고 뜻을 보니까 부처님 법 중에서 다 같이 신심을 내어라. 도량을 옹호하며 불자들을 보호하여 복을 내리며 재앙을 선물시켜서 뜻과 같이 성취게 하리라. 이거 항마진언의 마지막이고, 거기에 옴 소마니 소마니 나오지 않습니까? 옴 소마니 소마니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삼재팔란 입춘불공을 하시는 불자님들은 이미 삼재팔란은 소멸이 됐지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삼재팔란은 사회적으로도 삼재팔란이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제칠시, 돈 안 드리고 공양하는 거, 눈도 얼굴도 착하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자리 양보하고 불이웃도 없고, 이것이 돈 안 드리고 하는 무제칠시를 여러분들이 하실 적에 진정한 사회도 삼재팔란이 면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 기념하시는 겁니다. 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박한 마음, 가정을 생각하는 나물, 봄나물 한 접시에 봄이 있습니다. 봄은 어디에 있을까? 먼데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있고 무제칠시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봄이고 부처님이고 보살님입니다. 오늘 법회고 법회가 끝나시고 가는 길에 가득한 봄기운, 훈훈한 봄기운, 진정한 보살님으로서 불자님들에서의 착한 마음을 가슴 깊이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